냉철한 걸 바른 거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내 자식이 돈을 조금 이제 부탁을 합니다. 돈을 좀 부탁을 하면 내가 이 자식한테 그냥 내 자식이니까 뭐 내 끼 다 네 끼면 돼 싶어 갖고 그냥 주면 이건 바른 분별이 아니고 이거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. 자식이 돈을 부탁을 하면 어디에 쓸 건지 무엇을 한지 이것을 왜 내가 여기는 줘도 되는지 이 명분을 먼저 봐야 되죠. 요걸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. 아, 설명은 안 할란다 좀 더. 그러면 나는 줄 수 없는 겁니다. 어디까지 줄 수 없냐?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.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. 안 되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. 요건 배울 점이에요. 근데 그거는 무언가를 알아보지도 안 하고 지멋대로 그냥 내 판단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. 이거는 고집이고. 지금은 대화를 해보고 이거는 아닌 것이라고 분별이 되면 그걸 설명을 해서 이거는 안 된다. 이거를 내한테 지금 이 돈을 얻어가려거든 내한테 이해가 되게 해라. 이해가 되는 건 내가 선뜻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바른 분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가 와갖고 불쌍하니까 저쪽에 막 굉장히 이제 요건 난해하죠 이게. 뺏기도 없어가지고 지금 어렵단 말이죠.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. 도와달라 하니까 이걸 도와줘야 되냐 안 도와줘야 되냐 내가 참 못 인정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. 친구가 어려우면 어려운 걸 보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바른 겁니다. 이게 냉철한 거예요. 돈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만일에 돈을 좀 구워달라고 지 입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거기서 입으로 이야기 안 하면 절대로 돈은 움직이면 안 돼요. 근데 이야기가 한다면 어떻게 되냐? 자존심을 엄청나게 낮추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럼 한번 들어봐야죠. 한번 들어보고 돈이 왜 필요한지 이걸 들어보고는 이래서 빌리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빌리주더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쓰려고 하느냐 언제까지다. 이게 설명이 되면 그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는 너 신용만큼이 돈이 가는 겁니다. 그냥 좀 절대 안 돼 이게. 그냥 주면 어떻게 되느냐. 저 사람은 비굴한 짓을 하고 나는 이 사람이 돼요. 거래를 해야 되죠. 돈이라는 건 거래해야 돼 분명히.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절대 못 주게 돼가 있습니다. 이 돈이. 못 주면 어떻게 되냐. 다음에 또 빌리러 와요. 분명히. 이때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줘야 돼. 그럼 한 번만 더라고 하잖아요. 이게 한 번만 더 했다라고 주고 나면 이 친구는 이제 갈수록 면역이 떨어져 쉬운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에 네 면역은 두 번 다시 살릴 수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이거 한 번만 더 가면 저는 약속하지 않았느냐. 그거는 덜 육고 나서 그때 의논하자. 이러고 딱 거절해야 돼. 냉철하고 이 친구가 어리가 상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만 내가 친구를 위하는 거예요. 이게 바른 겁니다. 친구는 욕을 하고 괘씸하다고 이제 어절을 끊고 갑니다. 가게 해줘야지 그게 친구예요. 이 사람은 나중에는 또 만날 거거든. 분명히 해답 그 안에서 풀어나가면서 나중에 그때 그걸 고마워하러 분명히 옵니다. 이걸 이겨내고 길을 찾아요. 그때 내한테 약속 안 지킨 것도 가져옵니다. 이거 안 가져오면 요 못 오거든요. 내가 그 면역을 살려서 아주 기운을 다시 오기라도 일으켜갖고 너는 바른 인생을 살도록 지금 내가 몰아준 겁니다. 이게 바른 친구예요. 이게 어리거든요. 주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. 내 거 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때 주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. 안 주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. 나는 속에 피눈물을 쏟으면서도 이걸 참아낼 수 있어야 그게 친구를 위하는 거라는 얘기죠. 이런 거 우리가 이 지금 생활 속에서 우리한테는 전부 다 바른 처음부터 이런 분별 공부를 우리는 했어야만 돼. 어디가 뭔지 진정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조금 이해 갑니까? 예.